여러분 해몽 안녕하세요. 오늘 새로 출시된 바게트 맛 쿠키 축하합니다. 짝짝짝짝짝짝짝. 왜냐면 제가 빵을 좋아하기 때문이죠. 그거 아세요? 바게트는 첫날 딱 사왔을 때는 빵 안에가 쫀득쫀득해서 맛있는데 하루만 지나도 딱딱해져가지고 좀 그게 좀 아쉬워요. 하지만 저는 바게트 빵을 좋아하긴 하지만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서 다 바게트를 못 먹는다 좀 유의해주세요. 화이팅! 자, 그렇고 일단 바게트 맛 쿠키를 보면은 지금 별건 없어요. 얘가 지금 보면 딱 봐도 선생님이에요. 선생님 같은데 뭐 서류 어쩌고 직원이래요. 근데 얘는 문제가 머리에 바게트를 달고 다녀요. 얼마나 바게트를 좋아하면 머리에 바게트를 달고 다니겠어? 참 독특한 사람이죠. 그리고 이 걸어다닐 때 보면은 진짜 주의할 점이 뭐냐면 블루베리랑 걷는 게 똑같아요. 난 선생이다 이거야 선생이다. 서류를 검토하면서 점수를 또 얻을 수 있고, 그리고 친구로는 팬으로 써이다 라고 하는 건데, 이게 여러분 봐봐요. 바게트를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? 바게트를 먹으면 목이 뻑뻑하죠. 그래서 사이다를 먹어야 되는 거야. 그래서 얘 짝꿍팬이 사이다라고 할 수가 있네요. 그래서 얘는 바게트와 사이다 그러면은 되게 맛있거든요. 그리고 우유 속에 초코샌드는 이건 좀 독특하다고 봐요. 바게트를 가지고 사이다와 같이 먹을 거냐 초코우유와 같이 먹을 거냐, 그게 또 궁금한 점이잖아요.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먹으면 딱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저의 선택은 초코우유 입니다. 이 아이를 제가 봤는데 능력 한번 써봤어요.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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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. 그게 뭔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보세요 여러분. 일단 능력을 쓸 때 보면 일단 고민형이 저렇게 째째째 나와요.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. 이거 색깔, 색깔로 하는 거잖아. 근데 솔직히 색 구분 못하시는 분들 이거 어떻게 합니까? 저 그래서 구분할 수가 있네요. 종이장이 완전히 모양이 다르네요. 네, 그거에 대한 배려는 없었나라고 굉장히 지금 실망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 모양이 다르네요. 일단 보면은 잘 봐요. 여기가 이렇게 딱 통과하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난다고 하는데 그런 느낌이 안 나네요 또. 네, 이렇게 모양이 꾸깃꾸깃한 걸로 해야 되는구나. 근데 저는 이제 색깔로 했거든요. 그래서 조금 오해가 있었네요. 하하. 그리고 이번에 이거를 출시하면서 프리미엄 선물 세트라는 게 출시가 됐더라고요. 이건 보니까 딱 봐도 그거죠. 우리 설날 선물 세트 짝짝짝짝짝짝짝 크리스탈 26,000개. 잠깐만, 나 진짜 어이없는 게 뭔지 알아요? 아이폰으로 봤을 때 37,000원이었거든? 근데 LG로 들어오니까 이거 33,000원이네요 여러분 꼭 만약에 아이폰이 있으시다면 아이폰으로 구매하지 말고 컴퓨터에 올 다른 뭐 갤럭시 탭? 올 공기계 이런 거에다가 그 애플 아닌 거에다가 꼭 하셔가지고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도록 바랍니다. 물론 전 안 사요. 왜냐면 전 필요 없어요. 저는 왜냐면 지금 포인트도 되게 많고 하기 때문에 딱히 필요가 없고, 하지만 이게 또 만약에 여러분이 추석에 아니 설날에 막 아 감사합니다 세뱃돈 감사합니다 띠띠띠 한 다음에 설 세뱃돈 감사합니다 받았는데 와 올해는 작년보다 5만원을 더 많이 받았구만 약간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기에 지르세요. 근데 만약에 아 올해는 짭짤하지 않은데 라고 할 때는 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어쨌든 이번 프리미엄 그거는 설날에 용돈을 많이 받았을 때 구매를 하라는 점 화이팅! 입니다. 일단 얘 제가 지금 고민을 계속 해봤는데 이 아이는 지금 도대체 별명을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. 바게트 맛 쿠키잖아요.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뭔가 입에 착 달라붙는 게 없어가지고 아 잠깐만 아 나 생각한 거 있다. 아침에 바구아떼 맛 쿠키로 할게요. 바구아떼 바구아떼 왠지 아세요 여러분? 파리 바게트가 있잖아요. 파리 바게트를 파리스 바구아떼라고 불러요. 그래서 얘는 이제 바구아떼 맛 쿠키로 할게요. 바구아떼 안녕.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뭔가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은데 저는 화난 스타일을 별로 좋아하긴 않기 때문에 이 능력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정말 알 수가 없고 별로 궁금하진 않지만 언젠간 알게 되는 건 그거는 저의 이치겠죠. 오케이,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저세상 쿠키를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바게트 맛, 바구아떼 맛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빵빵 빵빵빵 재밌게 보셨다면 아 구독, 아 좋아요 눌러주세요. 빠모. 아,